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자, 과연 요즘 사실 좀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저희와 함께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6월 25일에 편입했던 코오롱인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 12%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빛소프트 7월 2일에 편입을 했고요. 7,3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입했던 종목 천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를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천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천보가 뭐 많이 탄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네.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뭐 앞으로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앞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한빛소프트를 좀 AS를 좀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일단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동반적으로 같이 일단 시장과 상승이 나온지 보자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빛소프트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제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서 일단 한빛소프트는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보는 수익 실현, 한빛소프트는 이제 이번 주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AS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빛소프트는 나중에 추가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천보는 지금쯤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탄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쯤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섹터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섹터는 한빛소프트 좀 겹치는데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이쪽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쪽이 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워낙 네. 메타버스가 핫했으니까 사실. 네. 네, 그래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판 뉴딜 2.0 내용을 좀 컨닝을 했습니다. 네. 컨닝을 해가지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2.0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1버전 그리고 어제는 2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3 플러스 1으로 일단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이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적 인프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담이지만 휴먼 뉴딜 쪽에서 청년 정책을 보게 되면 그 저축 상품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진 않은데, 네. 나오는 것만 보면은 이제 뭐 2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은 30만 원을 더 얹어주고요. 그리고 36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희망 적금이라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거든요. 네.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300%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러니까 적립액의 40%를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최근에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간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공제받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 혹시 가입이 가능하다라면은 아마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환급을 네. 더 받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가 좀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쪽에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요 세 가지를 일단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달 같은 경우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상에서 올해 이제 바뀐 부분이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에서 플러스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게 초연결 신산업 육상. 그러니까 초연결 신산업 육상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2019년 기준으로 21개인데 이제 2025년에 150개 정도 이렇게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상장사가 없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물론 네이버가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스몰캡 이런 기업들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사 쪽으로 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많이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상장하는 회사들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전문기업 같은 경우는 5G라든지 가상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가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 공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제 나이 또래는 알 겁니다. 싸이월드라고 있는데, 싸이월드 미니미가 어찌 보면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싸이월드 미니미가 이제 3D, 이제 4D, 이제 XR, 호남지 쪽으로 네. 간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3D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가상체험, 그러니까 이런 인지능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아바타 영화 보셨죠? 그렇죠. 아바타 같은 그런 체감이 될 건데, 이제 영화가 현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 기업들이 확대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상장사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NS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상장사예요. 상장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착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군사훈련 목적으로 시뮬레이터 플랫폼 및 그 컨텐츠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 VR, AR 컨텐츠 진흥협회와 컨소시엄도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비상장 주식 살 수 있으면 저도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이게 여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상장이 된다라면은 아마 참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NS 스튜디오 이런 비상장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해가지고 스몰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되는 스몰캡이 없다 보니까 네. 비상장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비상장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네네. 종목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오는 종목이 네. 혹시 그런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혹시 그런 종목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한컴 MDS입니다. 지금 네. 2주 전에 한빛소프트의 어떤 그 재기전 그래서 네. 좀 준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사 프론티스의 지분을 55%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사에 있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미국 쪽에 또 보시면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학개미분들은 로블록스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로블록스만큼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한피소프트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CMS 에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와 연관된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론티스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사물 인터넷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VR이란지 AR 컨텐츠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AR, VR이 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란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현재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사업이 부각이 되면은 이 한컴 MDS의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컴 MDS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넵튠이라는 회사도 그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만모식스의 지분을 5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모식스 같은 회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유 플러스 같은 회사와 현재 컨텐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초가 공약주는 한컴 MDS. 한컴 MDS. 네.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셔야죠. 가격 전략은 네. 목표가 26,500원, 네.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컴 MDS가 보니까 어제도 8% 네네. 가까이 급등을 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요즘에 정말 시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들어가도 네네.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알겠는데 사실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지금 주가 자체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디스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한컴 MDS 기준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 한컴 MBS가 날짜를 보면 7월 5일날 그 21%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7거래일 정도 지금 횡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횡보가 나오다가 어제 좀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8%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네. 계단식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오늘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승의 출발점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은 오늘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메타버스 뭐 요즘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한컴 MDS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뭐 시장에서 관련 업종을 찾기는 조금 힘들지만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 목표가는요. 26,5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